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덥네요, 더워. 제가 쇼츠 할 말이 없네 이거 하고 쟁반춤 올렸더니 너무 더워요. 아주 유쾌하게 찍었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웃었는지. 뭐 잘 못하지만은 뭐 자신감이 자신감 뭐 어쩔 거라 못하는 거를. 재밌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점주님들께서도 그 일상 재밌게 보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또 용기 백배 아주 응원의 힘을 얻었습니다. 너무 응원해 주시는 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쇼츠도 찍고 뭐 운동도 한다 생각하고 했더니 땀이 나네요. 덥습니다. 덥네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이제 구독자분 중에 저희 가족분들도 다 구독을 하고 계시거든요. 구독해 주시는 저희 어머니, 저희 시어머니, 시어머니께 제가 감사하다는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오늘 찍어 봅니다. 가까이에 친정어머니가 계셔서 항상 이제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엄마 하고 SOS를 요청할 때마다 항상 도움을 주시는 어머니도 너무 감사하지만 저에게는 묵묵히 저를 봐주시고 항상 이해해 주시는 저희 시어머니가 계세요. 올해는 김장한다고 가서 도와드리지도 못했는데 아이들이랑 먹으라고 정말 맛있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꼭 전수받고 싶은데 그렇게 전수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대신 입맛은 제가 저희 어머니 표김치를 알아요. 입맛은 기억을 할것 같은데 똑같은 맛을 낼지 그거는 좀 자신이 없어요. 꼭그 양념장과 그 맛있는 된장을 하는 비법은 꼭 제가 전수받고 싶어요, 어머니. 기회가 된다면 제가 꼭그 맛의 비법을 배우고 싶답니다. 김장 김치를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다. 그리고 그렇게 10년 넘게 먹어온 아이들이 할머니 김치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할머니 김치 너무 잘 먹고 있다는 한 조각 한 조각 먹을 때마다 줄어드는 김치가 아쉽지만 어머니 너무 감사히 잘 먹고 있습니다. 고 감사하고 항상 물이 역으로 올라가지 못하듯이 저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10분의 1도 부모한테 향하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고 이제 지네가 뭔가를 이렇게 진로가 정해질 때까지 어쨌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 우리도 그런 부모의 마음을 받으면서 성장했을 텐데 그 마음의 10분의 1도 부모한테는 향하지 않은 것 같아 항상 죄송하고 또 하루 종일 일한다는 핑계, 주말도 없이 일한다는 핑계로 전화 안부도 한번 드리지 못하는 게 죄송스럽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며느리 늘 이쁘다고 항상 어머니한테 저희 엄마에게 전화해서 항상 우리 셋째 며느리 너무 예쁘다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시고 또 저희 며느리들에게도 사랑을 듬뿍 주시고 이렇게 멀리에서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게 디스크 목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감기도 조심하시고 운동도 조금 하시고 집 밖으로 나가셔서 사람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게이트볼도 좀 치러 다니시고 해서 올 겨울 잘 나도록 또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해에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언니 좋아요 눌러주세요.